실전에서 우리가 단발 커트를 많이 하는데 단발 커트 하면 왠지 커트하고 단발 커트 머리인지 단발 머리인지 애매한 거의 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이제 커트 머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냥 내 기준에서만 보면 층이 있는 예를 들면 쉐입이 좀 드러나는 이 선이 조금 커트 선이라고 하고 단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라데이션이나 약간 일직선에 있는 느낌을 보통 단발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라운드성이 많이 커지는 걸 보통 단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근데 이제 그 갭차가 너무 크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보통 커트 단발 커트 단발이라고 하는 거는 층이 너무 많이 없는 느낌을 대체적으로 커트 단발이라고 손님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도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나? 숏한 단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왜냐면 눈높이를 고객님하고 맞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커트 단발의 느낌을 보면 한번 봐보자고 이 스타일을 약간 커트 머리인데 지금 머리 자체가 웨이트가 형성이 돼 있잖아 이런 커트 느낌에서 근데 커트 느낌에서 웨이트 느낌이 형성이 돼 있고 웨이트 느낌이 형성이 돼 있고 윗라인에는 층이 거의 없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그렇지? 네. 그런데 커트를 할 때는 꼭 등분을 나눠주는 게 좋아요. 약간 커트 단발 스타일인지 뭐든지 예를 들면 레이프 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가 좀 있는 스타일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윗나 미들라인부터는 무게감을 좀 쌓아주면서 형태감의 볼륨감을 형성해주고 사이드는 어차피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 기티로 넘기지만 기를 파도 되고 안 파도 되는데 나는 좀 그거는 디자이너 따라 틀리니까 선생님 만약에 고객님들이 자기는 기가 좀 보이는 게 좋다 그러면 기를 좀 파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나는 좀 기 안 파고 이렇게 좀 그냥 넘길 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기 목선이 이렇게 나오는 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나오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잘라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손님마다 좀 틀리니까 오늘 나는 이 커트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아봤거든 보통 보면 섹셔닝은 기본적으로 좀 짧다한 느낌으로 갈게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말했잖아 쌤이 제비추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잖아 나는 두 가지 한 분 둘 중에 하나인데 민라인 아예 없애던가 아니면 무게감을 제비추레를 아예 무게감으로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섹션을 좀 위에다 타가지고 그렇지 윗라인까지 이렇게 타가지고 그러니까 딱 그 제비추레 보면 빗질 해보면 일자로 쫙 잘랐을 때 이렇게 다 내렸는데 또 이렇게 뜨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빗질을 해서 무게감이 있는 부위 그 부위는 층을 안 내고 일자로 자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층을 냅니다 보통 약간 그 대신 그 끝라인은 좀 묵직하게 무겁잖아 그러면 그건 약간 질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라인도 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생각나네 다이아고널로 해서 사이드 느낌을 다이아고널 또 한 번 했어요 크로스한 느낌으로 커트를 했거든요 이렇게 크로스한 느낌으로 커트를 하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그냥 레이어가 생기겠죠 크로스 되니까 이렇게 한쪽 라인이 긴 게 없어지잖아요 크로스 되면 그런 느낌으로 커트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느낌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도 동일하게 했네요 크로스로 세 번째 판넬에서는 세 번째도 동일한데 가이드 라인 그대로 따라가서 레이어드 하고 네 번째 판넬에서는 이제 크로스를 더 길게 느낌 디스커넥션 디스커넥션 아니죠 위 라인만 더 길게 이렇게. 하는 거지 손의 각도만 이렇게 해서 라인 딴 다음에 가장 윗라인은 그냥 라운드성으로 그냥 이렇게 호리존탈성으로 펜을 바꿔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 버티컬 다이아거널로 라운드 그리고 쉐입 동일하게 크로스 기법으로 그렇게 되면 레이어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는 딥 가이드 가장 꼭지점 가이드에 맞춰서 다이아고널로 그냥 올리는 느낌 그리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크로스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성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느낌
그걸 좀 이따 봐봐요. 앞머리 라인 잡아주고 사이드랑 연결해서 잘라주고 가장 탑에서만 디렉션, 탑에서 가이드 잡고 디렉션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첫 가이드 먼저 잘라봅시다. 그냥 이렇게 자르자. 오늘은 아무것도 할 거예요. 좀 이따 어차피 할 거니까 이것도 재밌겠네. 근데 이거 다이애거널 느낌의 크로스 라인으로 레이어링 내는 거는 꼭지점 없애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도 잘라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잘라볼 수 있잖아 쌤. 그래서 한번 더 시도는 해봐요. 봅시다. 한번 잘라볼까요? 첫 가이드. 버티컬 다이아건널 섹션으로 해서 무게감 조금 있는 라인으로 이제 이 가이드 삼아서 다이아건널 섹션으로 몸은 라운드 해도 돼요. 몸 조금 가면서 그 대신 가이드를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가이드라인을 한번 잊어먹으면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길어지는 선 라인이 많이 생겨서 좀 찾기가 힘드니까 섹셔닝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자, 이거는 이렇게 다이애거널을 잘랐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랐으면 크로스 반대편에서 길이 다시 가이드라인 잡고 크로스. 이렇게 다시 밑라인 크로스 체킹하면 하듯이 잘라주고 윗라인 한번 더 자를까요? 살짝 깔끔하게 윗라인 설정 다시 해주는 거죠. 근데 뒷머리 지금 내가 일부러 좀 길게 잘랐거든요. 여기 요거. 근데 실전에서는 좀 더 짧게 해도 돼요. 어차피 숏단발이니까. 두 번째 판넬에도 정확하게 이제 밑에 가이드 있잖아 쌤. 밑에 가이드 있으니까 그 가이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반 나눠도 다이아건널 여기까지는 좀 레이어 느낌이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의 다이아건널로 형태 잡아주시면 돼요. 몸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봐주는 거죠. 아, 이 정도 층 났네. 그쵸? 사이드도 동일하게. 다이아건널로. 몸 이동하면서. 홈케이블은 이 스타일은 생겨도 돼, 안 돼? 생겨도 상관없죠. 여기서부터는. 굳이 네.
생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이드 조금 레이어링 생기는 거나 레이프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이 정도면 다시 플러스로 잡고 체크.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렇게 형태감이 생기겠죠? 이제 여기 판넬까지는 레이어 동일하게 하는데 이제 각도를 아웃 지점을 조금 더 끌어보자고요.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야 되니까 이선부터는 웨이트가 이제 좀 남겨야 되잖아. 가이드는 마치되 손에 판넬을 웨이트 넣기. 아, 이 정도에서 웨이트가 시작이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밑에 가이드 따라가지 말고 위 가이드 새로 만든 가이드로 라인 잡고 다이버를 각도 느낌 조금 낮춘다 느낌 인위적으로라도 들게 해서 웨이트를 조금씩 만들어 주세요. 이제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크로스 한 번 더 할까요? 너무 삐져나온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잘라준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반대 길이 체크 사이드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운드로 그냥 가이드에 맞춰서 무게감 이제 운동 느낌으로 잡고 하면 되죠. 여기서 그냥 새로운 가이드를 해요. 잡는데 한 이 정도 각도는 여기서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로 그냥 여기서 그냥 라운드로 해주세요. 그대로 두고 이 정도 라운드입니다.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약간씩 올리면서 동일하게 윗라인 조금 더 올릴까요? 좀 더 올리면서 무게감. 근데 이어라인 자를 때 있잖아. 그 오버라인 자를 때 기 라인을 위로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게 웨이트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조금 보이시한 느낌이 너무 강해. 여성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를 때 웨이트 라인이 기 라인의 밑인가 윈가 그거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잘라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그냥 단발 스타일인데 약간 하이 단발 정도 느낌이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볼질 알아야 되는 게 아 내가 이 정도 줄이면 나을까? 이 정도 줄이면 나을까? 길이 랭스는 항상 마지막에 체크하면서 한 번 더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제 사이드 봅시다. 사이드 다이아고널로 크로스 했었죠? 우리가 지금 다이아고널 판넬로 그냥 갔다가 다시 오겠지? 여기서 가이드라인 잡고
한번 더. 이 정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생길 거예요. 이 정도. 그럼 BT로 넘겼을 때 이 정도 나오는 느낌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한 거야. B를 팔 건지 말 건지. 좀 이따 비판하는 스타일 하니까 이건 좀 긴 듯하게 할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일자로 자를게요. 여기는. 일자로. 그래서 라인을 층만 살짝 내고 일자로. 마치기만 했습니다. 윗라인 이제 여기서 다이아거나 그냥 연결하듯이 뒤쪽으로 조금 엘리베이션만 앞쪽이 조금 인위적으로 길어지게 이 앞쪽이 조금 길어지게요. 라인 자르고 잘랐어. 여기까지. 잘랐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라운드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이드 이쪽 잘랐다 치고 이쪽은 그냥 잘랐다 칩시다. 여기까지만 잘라볼게요. 느낌은 나야 되니까. 앞머리는 섹션 그대로 해서 먼저 한 첫 가이드라인 한 판넬 정도. 근데 우리가 앞머리 자를 때 텐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 기준으로 좀 아래쪽 잡거든요. 잡고 가이드 만든 다음에 자릅니다. 잘랐죠? 그 다음에 섹션형을 사이드 이제 이렇게 해서 앞쪽에서 자연스럽게 연결. 자, 자연스럽게 연결. 삐져나온 거 있죠? 이제 여기서 얼굴형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됐죠. 살짝 질감 처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요런 거 있잖아. 이 정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디 포지션을 조금 바꿔주세요. 살짝 바꿔서 다시. 그래서 끝에 삐져나온 거 있죠. 이거. 체킹하면서 앞에 살짝 그 길어지는 거 있죠. 그거만 좀 정리한다 생각. 그리고 윗라인 이제 레이어. 너무 흔들린다 이거 가방. 윗라인 코너 정리만 좀 해준다 생각합니다. 윗라인이 보통 보면 손님 고객님들이 아, 층을 좀 더 내주세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건 꼭 알아야 돼. 이 층이 이런 커트에서 층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대부분. 볼륨은 사는데 좀 보이시하거나 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질감 아니면 그런 느낌으로 다시 쳐주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린 다음에 다시 디자인 할게요. 머리 이제 밸런스 좀 맞출까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런 머리들은 보면 제일 그 느낌이 이제 넘겼을 때 쌤들이 이렇게 넘기잖아요. 넘겼을 때 앞쪽 살짝 나오면서 이런 느낌 바라잖아요 손님들이.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옆이 두꺼워 안 두꺼워? 대부분 두껍죠. 만약에 숱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디스커넥션 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숱 같은 경우에는 질감, 내추럴 질감으로 그냥 살짝살짝씩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근데 보통 때는 저도 물기를 다 말린 다음에 질감 처리하는데 가발 느낌이다 보니까 그냥 물기 있을 때 할게요. 질감으로 좀 얇게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디로 넘겼을 때 이게 너무 두툼한가 안 두툼한가 이거 체크하고 그 대신. 사이드에서 앞머리 느낌하고 연결하듯이 질감 처리, 내추럴하게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스런 스타일에서 느낌이 씹히는 것, 아 앞머리가 시스록으로 뺄 사람들 있잖아. 시스록으로. 시스록은 그냥 이 라인, 이거 가이드에서 옆으로 어차피 보내는 거니까 그거 연결만 잘 해주면 돼요. 시스록은. 어차피 시스록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 흐름만 연결 딱 되게 하고 귀 뒤로 넘겼을 때 예쁜 느낌. 뭐 이런 단발은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보면 이제 항상 단발은 사이드에서 일을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속 라인을 많이 쳐줬었어요. 항상 속에서 속 라인에서 질감 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머리가 좀 안착이 좀 귀 뒤로 넘겼을 때 옆머리 그리고 사이드 머리가 겹쳐서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 머리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모리안감 보고 너무 무겁다 그러면 속에서 이렇게 나처럼 해줘도 되고 조금 더 가볍게 해줘도 되고 그건 질감 처리. 선생님들 미안 잠깐만 맞출래요. 대략적으로 잘라봤어. 근데 이제 보면 이런 단발 커트 느낌에서 보면 우리가 앞머리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연결할 때 잘못하면 여기가 되게 무거운 사람이 있거든. 여기에서 무거운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요. 사선으로. 사선. 어차피 덮이는 머리. 그 느낌에서 질감 처리 굉장히 얇게 해줘야 돼.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는 라인 보고 그 윗라인 다시 무게감 제거하고 떨어지는 라인 보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 앞머리는 어차피 양을 얼만큼 빼냐에 따라 또 틀리니까. 뒷머리 보면 이쪽은 질감 처리 안 하고 이쪽은 질감 처리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귀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앞머리 보통 약간 빼잖아. 이렇게. 이제 구렛나루 선이랑 귀 라인에 이거는 얼만큼 자를 건지 이제 좀 빼는 사람들은 좀 잘라서 이렇게 구렛나루 같이 이렇게 좀 남겨도 되고 그거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옆머리 이렇게 귀 뒤로 넘겼을 때 이게 나왔을 때 예쁜 사람이 있고 이게 들어갔을 때 예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거울에 답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말한 부분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볼륨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사람
그 숱이 많아서 나온 느낌이 이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들어가야지만 이쁜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이제 손으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고 빼보고 눌러보고 빼보고 해서 모량감 이렇게 형태 보면서 이제 한쪽은 질감 처리했고 한쪽은 질감 처리 안 했는데 확실히 질감 처리를 하니까 느낌이 더 소프트해지고 있죠. 그리고 봐봐. 딥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고널성으로 크로스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라운드성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레이어링 하면서 약간씩 그라스성이 있는 느낌. 그리고 윗라인은 무게감을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호리조탈성으로 다시 내려서 가위를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가 보다 더 쉽게 잡히죠.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는 사이드 같은 경우는 기파도 되지만 제가 좀 선호하는 기법은 좀 단발 스타일일 때는 그냥 원래 실전에서는 원넥스적인 느낌을 잘라서 질감 처리로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선생님들 판단하면 돼요. 층을 낼 건가 안 낼 건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런 층이 나는 머리들은 대부분 층을 같이 내줘요. 그 대신 윗라인에서만 이렇게 무게감을 쌓아주면 돼요. 근데 이제 윗라인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가 죽는다고 엄청 그래. 근데 솔직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차라리 이렇게 층을 많이 안 내고 이런 정도면 내가 봤을 때 훨씬 젊어 보이고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머니도 모르고 파마에서 이를 꼼꼼하게 살리잖아. 근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좀 대체적으로 스타일이 좀 영하면서 이런 쪽으로 가려면 층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항상 웨이트 위치. 그러니까 꼭 뒷머리만 웨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도 웨이트 위치가 있고 그 라인의 밸런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귀 뒤로 넘겼을 때 이거는 손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 의자를 좀 이렇게 돌려봐요. 돌려서 거울로 봐봐. 거울로 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예쁜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목소리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분들은 이제 원래 키가 170이었으면 쌤 한 40대가 넘으면 키가 줄까 커질까? 줄죠. 왜 줄어? 허리도 굽고 이제 자꾸 밑에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 중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리도 굽고 뭐도 하고 신체 밸런스도 이제 작아져 자꾸 조금씩 작아져. 보통 한 3cm 작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목은 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굽어지고 막 쓴일도 많고 그렇게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승모근이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되게 짧고 두꺼우신 분들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게 해줘요.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의 목에 무거운 머리가 있으면 이게 진짜 답답해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질감을 되게 많이 찾으거든요. 라인 쪽 질감. 라인은. 그래서 차라리 그냥 라인 칠 때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쳐. 이렇게 그냥 보면서. 라인 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가볍다 느낌 드는 느낌까지 빼주는 게 좀 좋아요.